한 나눔의 집도 후원금 운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언제 합의했냐고. 케어를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방송국에서 저기 잘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상위 1%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음식을 지적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할머니들에 대한 학대가 없었다고 언론 인터뷰로 증언한 5, 60대 조리사와 요양보호사가 20대 직원에게 반말 등을 빌미로 공개 사과를 강요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극도의 공포를 느낀 A씨가 결국 C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B씨 역시 직원들의 강요에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